여러분, 드디어 한정판 샤를 넘버 4 타이거 원 전차의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티거의 모든 특징을 다 볼 수 있는 상면, 전면, 후면, 옆면, 그리고 45도 각도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아, 멋지네요. 네. 근데 우리 헨셸도 근성의 헨셸 아닙니까? 그렇죠. 근성의 헨셸이잖아요. 야, 우리 대안이 없으면 우리도 저거 실차. 똑같은 저 파, 거? 어, 88mm 우리도 실는다. 계약했기 때문에. 대약, 포르쉐는 계약의 꿈에 부풀어 있었을 때고 가서 도장만 받는다 이러면 이랬을 텐데 헨셸이 가만히 안 있었지. 우리도 저거 실을 수 있다. 근데 딱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헨셸 그 크룹사가 만든 포탑 있죠? 그거 치수를 재가져와서 딱 해보니까 자기네 차체가 너무 작아요. 헨셸사가 생각한 게. 안 되겠다. 늘리자. 그래서 45톤급 차량을 다시 만듭니다. 이게 바로 VK4501이에요. 아, 점점 뭔가 타이거원이 네. 만들어지는 예. 과정이다. 점점 늘어나죠. 야, 점점 커져요. 흥미진진한데? 점점 커져요. 헨셸이가 여러 번 물먹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예 여유 있게 차체를 크게 만들어요. 그 어떤 대형 포탑도 올라갈 수 있게 크게 만듭니다. 오, 좋습니다. 네. 오, 아, 오늘 얘기 좋아요. 네. 어, 작년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 그럼. 소재 개발은 많이 했네. 예? 작년은 사실 T34가 모든 걸 망쳤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소련군 팬들을 위해서 언제 한번 T34도 제대로 이렇게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헨셸사가 또 이런 걸 해요. 45톤 정도 되니까 아예 장갑을 두껍게 하자. 그래서 전면 장갑을 80mm까지 늘립니다. 아, 50mm 아니었습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뭐 50mm, 60mm 이렇게 갔었죠.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80mm까지 늘어나요. 또 하나 여기에서 포르쉐 박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 또 어떻게 했을까? 야, 니네가 45톤 만들어? 우리도 45톤으로 가. 그래서 VK4501P를 만들어요. 아, 똑같이. 예. 근데 문제가 뭐냐? 네. 헨셸사는 그냥 가솔린 엔진이야. 마이바흐. 가솔린. 어, 그거 하는데 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또 써요. 이걸. 아, 이 양반. 아니, 지금 2020년 현대인 지금도 네. 하이브리드 차량을 몰고 다니신 분들은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이게 포르쉐 양반, 포르쉐가 이랬대요. 자기의 하이브리드 엔진 놓고서 항상 다른 외부 관계자들 불러서 야, 세상에 그 누가 이걸 만들 수 있니? 너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막 자랑했대요. 너무너무나 자기가 자부심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이 하이브리드 엔진에. 자, 근데 이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마우스에 말씀드렸죠. 당시에 이 하이브리드 엔진은 엔진을 돌려서 전기 모터를 돌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 따로 엔진 따로니까 전체 파워팩의 크기가 커져요. 첫 번째 사진은 헨셸사의 45톤 차량입니다. 포탑을 얹었을 때 어때요? 비교적 포탑이 중앙에 있죠? 중앙이네. 그쵸? 자, 그 다음은 포르쉐 차량입니다. 아, 어떻습니까? 또 쏠렸네. 네, 또 쏠렸죠. 차량 뒤에 아... 절반이 엔진 파워팩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포탑이 앞으로 쏠려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 두 회사가 고군분투하면서 만들고 있었어요. 이때 육군 병기국에서 지령이 하나 떨어집니다. 두 차량을 우리 히틀러 총통 생일인 4월 20일에 앞에서 테스트를 하자. 그래서 1942년 4월 20일까지 이걸 만들어라. 그래서 테스트해야 된다.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아, 또 불이 났겠네, 두 회사가. 이때부터 두 회사가 엔지니어를 갈아 넣습니다. 여기 이만한 절구에다 놓고서 막, 야! 야, 이 새! 밥 먹을 시간 여기서 잘 시간이 두긴 막 돌려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1942년 4월 17일 날 열차가 있었습니다. 이 열차가 총통 본영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라슈텐부르크에 있는 네. 동프로이센. 네. 여기에 열차가 막 출발하려고 그래. 네. 여기에 실어야지 이제 총통 앞에 가서 테스트하는 건데. 그렇죠. 출발하기 40분 전에 간신히 도착해요. 도착이에요? 아, 간신히 도착해서 실어요, 열차에다가. 그러면 네. 완성을 그렇게 늦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 그러니까 갈아 넣어가지고 야, 지금 열차 떠난다, 빨리 나와, 인마.
끌고 온 거예요. 아, 급하게 네. 만들었구나. 네,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워낙 급하게 나온 바람에 시험 주행도 안 해본 채로 그냥 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시험 주행도 안 하고 그냥 실린 거예요. 아니, 헨셸은 그렇다 치고. 네. 포르쉐는 좀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헨셸보다는 조금 나았었대. 그래서 포르쉐 차량도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포르쉐 차량이 어디서 나왔냐면 니벨룽겐베르크에 있는 공장에서 나와서 열차에 실려서 가요. 그래서 총통 생일 전날인 1942년 4월 19일에 도착을 합니다. 어디에? 라슈텐부르크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 총통에 있는 그 늑대굴에서 한 11km 떨어져 있는 역에 도착을 해요. 이 두 차량이. 그래서 이제 11km 가야 돼. 근데 여기서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포르쉐 차량이 이제 열차에서 화물차에서 내려야 되잖아. 그렇죠. 얘가 내려오다가 진흙탕에 처박혀요. 포르쉐 차량이. 뭐 전차인데 뭐 진흙탕에 처박힌 게 무슨 상관이야? 아,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거운 전차잖아요. 45톤급이잖아. 이게 엄청 무거운 전차였다고. 아니 뭐 100톤 마우스도 아닌데. 아니 그건 나중에. 45톤 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 광경을 누가 목격했냐. 헨셸사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쿠르트 아르놀트가 봐요. 그리고. 그래서 포르쉐 박사한테 제안을 합니다. 네. 우리 차량을 동원해서, 우리 차량 있잖아. 지금 가져온 거. 네네. VK4501 H를 동원해서 저거 견인해 주겠다. 저거 빼줄게. 내가, 우리가 빼주겠습니다. 어, 그랬더니. 포르쉐 박사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요거 보이십니까? 조금? 요 전차장. 지금 이게 지금 전차장이 이러고 있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떤 표정 같습니까? 됐거든 그래요. 됐거든. 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큰일 났네 얘네. 어. 무슨 여기서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지 않나? 어, 근데 어떻게 또 끌고 나왔나 봐. 그래서 이제 역에서부터 총통 늑대굴까지 가야 돼요. 11km를 가야 돼. 이 전차가 자력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라슈텐부르크로 가는 이 동안에 수차례 고장을 일으켜요. 두 차량이 다. 아, 둘 다? 네, 둘 다. 그때마다 양측의 엔지니어들이 덜러버텨가지고 이거를 수리해요. 그래서 겨우 도착해요. 아... 눈물 나게 해서 겨우 도착해요. 나치당 간부 쫙 있고, 히틀러 생일이니까. 히틀러 중앙에 있고 나치당 간부들이 다 왔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왔어. 거기서 이제 양 회사의 운명을 건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1번 타자는 포르쉐 차량이었어요. 근데 이 포르쉐 차량이 딱 나오자마자 시속 50km로 50km? 네, 시속 50km로 1km를 주행하는 거예요. 30km 정도 아니었어요? 네, 포르쉐 엔진 그, 하이브리드. 어, 하이브리드로 50km로 1km를 간 거예요. 야, 나 지금 히틀러가 이런 거 했죠. 박수치고. 아... 2번 타자 헨셸 차량이 나왔습니다. 네네네네. 시속 45km로 괜찮죠? 45km. 뭐 그 정도면 뭐. 시속 45km로 가다가 850m에서 멈춰요. 왜? 트러블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관단의 시선이 전부 다 포르쉐 쪽으로 가요. 그날 저녁에 만찬이 열립니다. 만찬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포르쉐,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런 거 있죠. 포르쉐 박사, 아, 박사님 이거 좀 오세요. 이런 거 있죠. 박사님, 아, 오늘 이거 너무 차가 잘 가던데. 이때 이 포르쉐 박사가 이래요. 샴페인 잔 들고. 저는요, 예전부터 절대 질 방법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그럼 헨셸은 네. 그럼 어디 구석에 좀 찌그러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헨셸이 이대로 물러난 헨셸이 아니죠. 헨셸도 나름 이 독일 수뇌부에 인맥이 있었어요. 이 수석 엔지니어 쿠르트 아르놀트가 누굴 만나느냐? 그날 밤에 알베르트 슈페르를 만납니다. 아, 그 슈페르? 알베르트 슈페르는 당시 제국 군수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무기 개발에 대단히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서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 장관님, 아까 테스트를 봤는데 테스트에서 하지 않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뭔가? 라고 물어보니까 전차가 가다가 선회하는 거 있죠? 선회하는 테스트를 안 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그 선회하는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헨셸사의 그럼 쿠르트 아놀트? 네. 그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왜
제가 말씀드렸죠. 11km 왔다 그랬잖아요. 역에서부터 라슈텐브루크까지. 그 와중에 이 크루트 아놀트가 아까 빠져 있을 때 네, 포르쉐 차량을 보면서 계속 눈여겨보면서 뭘 눈여겨봤냐? 아, 저 차량이 선의 능력이 그저 그런데 이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다음 날 다시 테스트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네. 헨쉘사 차량은 부드럽게 선회한 반면에 포르쉐 차량이 선회하다가 삐그덕 삐그덕 됩니다. 덜컥덜컥 거리구나. 네. 여기서부터 뒤집어집니다. 이야, 여기서 또 야주 바뀌는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삐그덕 삐그덕 그 찰나 있죠. 히틀러가 저거 왜 이래 이러는데 갑자기 옆에서 헨쉘사의 쥐약을 먹은 나치당 간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청통각하, 저 포르쉐가 하이브리드 엔진이래요. 근데 구리를 엄청 많이 잡아먹습니다. 구리 자원이 너무 많이 필요하대. 이런 얘기를 막 옆에서 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래? 헨쉘 차량은 마이바흐에 650마력짜리 엔진입니다. 700마력 아닙니까? 아, 이게 나중에 이제 650에서 시작해서 700까지 올라가요. 아. 여기서 총통이 결단을 내죠. 역시 차량은 헨쉘이구나. 아, 보쉐. 그래서 헨쉘 차량이 6호 전차로 채택이 됩니다. 와, 그럼 아, 이제 드디어 끝난 겁니까? 우리 포르쉐 박사는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서 또 물을 드신 거. 포르쉐 박사가 총통 그러는데 바빠가지고 미안하니까. 네. 너 마우스 한 번 100톤짜리 한번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내 생각엔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아, 이게 뻔하네.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 타이거의 데뷔는 그럼 네. 어떻게 시작합니까?